네, 오른손에서 이제 스트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잘 보세요. 자세가 가장 중요. 16비트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이 피크의 자세를 잘 봐주세요. 피크가요, 절대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피크가 절대 돌아가면 안 되고요. 손목이 돌아가면 안 되고, 손목이 이렇게 꼭, 손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요, 그 스트럼을 손목이 고정한 대로 연습하시고요. 이 손목을 고정하고 연습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고스란히 내려왔다, 고스란히 올라가는 이 안정된 스트럼을 손에 익힌 다음에, 아, 그때 돼서 나중에 좀더 강한 탄력을 주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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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올렸다. 수직 수평, 그 기타 바디랑 수평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크를 절대로 이렇게 휘거나 또 이렇게 구부리거나 앞으로, 앞뒤로, 상하좌우로 하지 말고요. 수평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자, 이게 16비트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커트를 하게 될때이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커트할 때 보시면요, 이 손목이 이렇게 꺾어서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절대 꺾으시면 안 되고요. 손목을 일자로 만드셔야 돼요. 영상으로 보실 때는 좀 앞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꺾고 앞으로 좀 꺾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요 자세가 지금 가장 일자로 되어 있는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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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각도로도 손목을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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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건데, 요 바닥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두 부분, 이두 부분 중에서 여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쪽을 쓰시는 경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닫게 되는데요, 면적이 적고 밑에 부분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되도록이면은 요 아래쪽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뛰는 거 동시에 이 오른손에서 커트도 탁. 이쪽에선 치면 이쪽에선 딱 그때만 딱 떨어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 커트를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그 일단 자세는 수직으로 살아락 내려오는 건데요. 그 바디랑 수평이 되도록 피크가 쭈루룩 내려오는데요. 쭉 내려올 때 혹은 올라갈 때까지도 예, 이 높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 높이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바디, 여기 엄지, 야, 요 지, 바닥, 손바닥, 이 손바닥에 요 손날 부분이랑 요, 여기 엄지 밑에 여기 살 부분 있죠? 이두볼 부분을 이제 기타의 줄에다가 양쪽이 다 맞닿도록 이렇게 대주세요. 이 상태면은 흔들흔들흔들흔들 할 때, 이 기타줄 닿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요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살짝 위로, 아주 살짝 위로, 살짝 닿도 돼요. 기타 칠 때는 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살짝 닿는 그 자세에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목이 과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진 않거든요. 이건 8비트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16비트처럼 하고 나서 바로 올라와야 되거나 그럴 때 박자를 놓치거나 굉장히 이제 어색한 자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때문에 이제 스트럼이 강약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되도록이면 손 자세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스트럼을 하도요, 손 자세가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커트하는 부분에서는 딱 하고 내리치는 건데, 딱 내리칠 때요,
이렇게 그 X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악보 보기 표기에 보시면은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뮤트 주법이에요.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따따따 필요한 부분에서만 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세번 쳐야 되면 세번 이렇게, 두번 쳐야 되면 이렇게, 한번 쳐야 되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걸 뒤쪽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빡빡빡 빡빡빡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될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바디와 수평 상태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그 스트럼 연습이 잘 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뭐 피크를 정확하게 잡고, 네, 위아래 앞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이지 않도록 예,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볼이 이 지판에 이 줄에 싹싹싹싹 다 을락말락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이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